아침에 아들 그 에너지가 괜찮으신가요? 네,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공포되면 또 보충한다. 뭐 이렇게 이제 몇 번 요 스타일로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이번엔 제가 깨달은 게 뭐가 있냐면 초기 불교에서 토기까지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쉬운 일을 안 해요. 이거를 며칠간에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한 시간적 여유를 주면 소화를 시킬 그런 시간적 여유가 되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며칠 안에 확 그냥 해버리니까 그 용수 같은 용수발 같은 천재가 나오려거든요. 좀 쉬운 게 아니겠구나. 그래서 다음에 다른 데서 강의할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연달아서 강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겠다. 이 주제가 그게 쉬운 주제가 아니라는 것을 난 잘 모르죠. 왜냐하면 나는 그 속에 있었고 그것만 공부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게 쉬운 건지 어려운 건지를 이제 처음에는 아는데 그 중간에 있으면은 감각이 없어져요. 그래서 항상 그 다른 사람의 피드백이 있어져야 이제 되는 거예요. 하루에 한 타임 정도가 사실이 맞더라고요. 하루에 한 타임? 그게 다른 학파로 건너갔을 때는 한 일주일 정도의 여유를 준다든지 숙제를 내고 뭐 그런 것이 아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이고 여러분들의 기력이 있고 하니까 여기에서 칼을 들었으니까 호박이라도 찔러야지 뒤로 물러설 수는 없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해왔을 거라고 믿고 이렇게 대승불교로 가면서도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무엇을 잊지 않아야만 되죠? 수상행식. 자, 그리고 어제 나온 그 새로운 그 측면인데 모든 사물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다. 그 세 가지 측면을 어제는 뭐라고 했냐면 사는 산이다. 그 다음에 사는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는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게 이제 불교, 특히 중간학파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개념이에요. 이것을 중간학파는 뭐라고 칭명을 했을까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가.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공.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산 속에서 물 속에서 살고 있다. 중. 근데 이것을 심리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은 첫 번째는 중생의 단계. 중생의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생의 단계에서는 도락이 있고, 그 다음에 시비가 있고, 그 다음에 이해가 있고, 추구에 대한 욕망이 있어요. 자, 무엇을 얘기했죠? 수, 상, 행의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첫 번째 가의 세계. 그러나 무엇을 없애버리면, 소멸하면 다사상요자나 10가지 족쇄, 다사아누싸야 10가지 장제된 성향, 그 다음에 이걸 세 개로 하면 뭐죠? 탐진치를 소멸하게 되면 그러면은 그 가의 세계가 무엇으로 보인다? 자유로운 열반, 공허의 세계로 보인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공의 세계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
뭐가 사라졌어요? 탐진치가 사라진 거예요. 있는데 탐진치가 사라졌다는 것을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그걸 중의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탐진치가 소멸한 사람이 산을 바라보는 것이, 물을 바라보는 것은 탐진치가 있는 사람이 산과 물을 바라보는 거라고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다르죠. 그래서 공, 가, 중. 가, 중, 중이죠. 발음이 이제 그러니까 공과 중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가, 공, 중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간학파의 그 세 가지 삼상의 원리예요. 모든 사물에는 이 세 가지 측면이 있다. 지금 내가 스님하고 서포스 예를 들어서 지금 굉장히 감정적으로 안 좋은 상태에 있다. 쳐다만 봐도 아니 예를 들어서 쳐다만 봐도 감정이 움직인다. 무슨 감정이? 싫은 마음이 움직인다. 이것은 나와 이제 스님은 모든 중생들을 대표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현재 내 미운 마음이 있다는 것을 완전 무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경험적인 상태야. 그것은 가의 상태예요. 그런 경험적인 상태가 그 사물을 본인적으로 추구해가면 나하고 스님하고 싫은 마음 혹은 나하고 스님하고 좋은 마음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생긴 거예요? 무엇 때문에 생길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정확한 대답으로 들어가야 돼요. 공중간학파로 들어가려면 무엇 때문에? 빠짜야. 빠짜야. 빠짜야가 있어서 연 어떠한 조건 쌍카타 혹은 빠짜야 이에서 좋고 싫어하는 마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열반이라는 것은 쌍카타 빠짜야 이걸 놔둔 건가요? 아니면은 쌍카타와 빠짜야를 풀어버린 건가요? 그거를 해체해버리면 그러면은 다 그런 조건들을 해체해버리면 스님과 나의 관계가 좋다 스님과 나의 관계가 나쁘다는 말이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성립 안 돼요. 이거 공의 상태예요. 성립 안 한다고 해서 스님과 나가 지금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스님과 나가 있으면서 그러면서 다시 스님과 내가 보고 들으면서 강의를 한다. 이건 중의 상태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요. 이 중의 상태에서 제라인들에게 바톤을 넘겨보죠. 그러면은 뭐랄까 부부와 그 다음에 시부모와 그 다음에 자녀들과의 관계는 이 중의 상태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요? 시부모하고 자식이 없어서 몇 가지는 내가 저 뒤에 계신 분, 저 뒤에 계신 분, 거기까지는 내가 생각하고. 거기 자식 듣고 싶은 거 그것도 없는 게 아니야. 거기도 없이요. 예를 들어서 부부관계가 있다 라고 했을 때는 이 공과 중을 거친 다음에 지금 현재 관계가 안 좋다. 지금 현재 관계가 좋다. 어떤 식으로 이제 마음을 써야 될까요? 현재 관계가 좋다면 관계가 좋은 것은 자성이 그래요? 아니면 연따라 그래요? 연따라. 연따라. 그러면은 이 관계가 좋고 지금 현재 나의 생활이 유복하다고 해서 또 다른 그 퓨얼, 그 다른 조건을 좋은 조건을 지체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앵꼬가 나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좋은 상태, 좋은 관계, 유복한 상태가 제로로 안 좋은 상태. 그리고 이 상태, 중의 상태에서 만약에 안 좋은 상황이 있다면 그것은 왜 안 좋은 상황이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조건. 연 때문에. 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안 좋은 상황은 연 때문에 일어났으니까 그 상황을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하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피하려고 하면 그것을 딴하 가운데 무슨 딴하가 돼요? 뭐가? 몇 가지 단어가 있어요? 세 가지.
세 가지가 본모예요. 까마, 바바, 비바바. 자기가 안 좋은 상황을 지금 당했을 때 이것으로 피하려고 하면은 어느 게 돼요? 비바바 타나요. 비바바 타나. 그러니까 업을 풀어버리려고 하지 않고 지금 그 업의 과부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는 거. 그게 이제 비바바 타나가 되고 그게 이제 비바바에 대한 여러분 딜데이지 사전을 찾아보면 두 가지로 나오는데 Extinction of Life. 그러니까 자살이에요. 자살. 왜 자살을 해요? 업의 과부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자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에 가서 이사를 딱 가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렇게 처음에 신용을 잘 얻어서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돈을 이제 수금을 하는 거예요. 수금을 해놓고 그래서 이제 한 몇십억 모여지면 어떻게 해요? 야반도주를 이게 바로 자살이나 자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업의 과부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도망가는 거. 위바바 하나. 혹은 위바바를 또 뭐를 위바바라고 해요? 바바 비바 할 때 바바를 새끼 비바바를 무새끼. 그래서 경전에는 요 두 가지 의미로 그렇게 쓰여졌다. 위바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 개념이 뭐냐면은 공과 가의 두 가지 사이에 가와 공과의 두 가지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뭐가 나왔죠? 뭐에 의해서 가가 뭐에 의해서 공이 이렇게 달라지죠? 조건 빨려로 뭐예요? 네. 산스크리트로 뭐예요? 빠짜야. 그 다음에 산스크리트로 그냥 적당한 자리에 알자를 집어내면 프라짜야. 그래서 알자가 들어있어요. 굉장히 많은 곳에. 근데 그 알자 발음을 잘하면 굉장히 발음이 고급스러워져요. 알자가. 인도 사람들 영어에는 알자가 많아요. 그래서 어제 제가 그 언급한 그 생사에 윤회한 가운데에서 취착심이 없다면 오래 된 취착심이 없다면 그것은 생사와 그 생사가 열반이 어떻게 다르다를 우리는 나중에 서로 스님들 때 하는 거라 생사와 열반이 둘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됐다겠죠. 그게 25장에 관열반품에 있는데요. 25장 9절이죠. 이야 아자방자 비바바 우빠다야 프라티띠야 프라티띠야바 소 어프라티띠야 아누빠다야.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프라티띠야 뭐예요? 어빠짜야. 그 다음에 아누빠다야. 아누빠다 요거는 알겠죠. 그래서 조건을 가진 가운데서 그 조건 속에서 아누빠다 취착하지 않는다면 니르바남 우빠디샤테 열반이라고 뭐요? 좀 크게 해주십시오. 뭐를 크게? 화면. 서쪽에서 했으면 그런 일로 글자 긁기 하시면 좀 나왔습니다. 네? 글자 긁기를 보게 채워주시면 굵기 글자 크기를 크기보다는 굵게 하기가 이거 PDF 파일이라서 PDF 파일이라서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저거를 크기를 늘려볼게. 근데 이 컴퓨터가 220원. 오케이. 자 어때요?
그래도 안 보여? 발광하면서 지금 또 커피는 걸렸는데 끌때 글자가 어 그럼 이거를 지금 스님이 이걸 할 수 있는데 이걸 돌아가야 돼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잘 나왔었거든요 요거 조절을 조금 해봤어요 대차로 좀 후체가 되거든 들어가버려 좀 나은가요? 그래도 좀 그렇습니다 이게 더 이상 쓴 것 같은데 아 그럼 됐어요? 맞네요 아까보다 아까보다도 훨씬 좋네요 그냥 만족하세요 네 그냥 내 소리를 듣는 것으로 네 그래서 제가 뭐 제 목소리만 잘 들리면 네, 야하 그 누가 아자방자 비바하바 이게 이렇게 하나의 단어예요 생사왕래 하는 가운데서 우빠다야 프라티키아와 프라티키아 빠짜야 조건에 대해서 우빠다야 시착하는 가운데에서 그래서 생사왕래는 무엇이냐면은 조건이 있어야 되고 취착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 십연기에 보면 우빠다야 우빠다나가 있죠 그래서 우빠다나 빠짜야 뭐예요 바바 바바 빠짜야 자티 자티 빠짜야 자라마라나 노병사옥이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빠다나가 있어야 그래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에요 인간의 조건은 뭐가 있죠 오온이에요 그래서 온으로 조건진 가 조건되어진 가운데에서 취하는 것을 생사 왕래하는 것인데 그 가운데에서 소 그가 업브라티야 안우빠다 그 조건을 조건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 다음에 안우빠다 그 다음에 그 조건에 대해서 취착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조건을 짓지 않고 거기에다가 취착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 오온에 대해서 취착하는 마음이 없다면 니르바남 열반이라고 우빠디샷대 나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 이렇게 열반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이건 초기 불교의 그 가르침에 비해서 수용되어지는 내용이 아니에요. 수용이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죠. 또 원감 스님이 준 것이 무엇이냐? 379만. 예, 그 밑에 14번. 아, 14번. 그러면은 여기에 379를 한번 쳐보면. 나올까? 1, 2, 3, 4, 이거를 위에다가 올려놓고 한번 그런 다음에 3, 7, 9 밑으로 바로 가고 자, 요거는 관열애품 22장에 나오는 거죠. 스바바바 따쩌숭예 그래서 자성이라고 하는 것이 공하다면 숭예 요럴 때는 사제 숭예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만약에 멍멍하다면, 공하다면, 뭐하다면, 자성이 공하다면, 스바바 맞다 저순예 아스민 진따 아스민 이것이 자성으로 공하다면 그러니까 열애가 그 다음에 그렇게 찐따 생각한다면 너희가 우빠다띠 바람 니로다 바바띠 붓다 붓도 너 바바띠 이빠 바바띠 이띠 와 그래서 바람 니로다 그러니까 니로다 바람 이후에 누구가 열애의 열반 이후 붓도 바바띠 부처님이 존재한다거나 너 바바띠 부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찐따 생각은 너 에바 우빠라테야 is not established 그렇게 성립할 수가 없다 뭐뭐 하다면 첫째 만약에 열애의 자성이 공하다면 스바바 맞죠 순례 열애의 자성이 공하다면 자 질문이 뭐예요? 그렇지 그래 야마카 그 하고 비슷한 예예 야마카 이제 그 질문에서 질문에서 스님께서 하시 스님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중론에서는 공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간단하게 처리를 했는데 또 그렇게 간단한가 또 그게 그것들을 야마카 숫다에서 얘기하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걸 공하다는 것인데 그러면은 중론에서 말하는 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1장 1절을 한번 보자고요. 1장 1절이 몇 페이지인가? 25페이지. 가지고 있는 분이 있으면 한번 25페이지 펴보세요. 보이시는가요? 자, 중론 1장 1절이 중론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지금 여기에서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그 다른 학파들의 내용을 얘기할 때 이 학파는 세 가지 중에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첫 번째로는 뭐죠? 진제를 그 대부분 다 다루고 있어요. 대부분 모든 학파가 진제를 빠라마 아르타, 빠라마타라고 얘기하죠. 자, 그 빠라마타 가운데서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그래요. 두 가지가 뭐죠? 하나는 상카타 빠라마타, 그 다음에 어상카타 빠라마타. 그래서 조건 지어진 진제와 조건으로부터 해체된 진제, 쉽게 얘기해서 유의의 진제, 무의의 진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자고요. 자,
그럼 고집멸토 가운데에서 어느 게 유의의 진제고 어느 게 우의의 진제죠? 도가 유의의 진제고 그다음에 멸이 무의의 진제예요. 그래서 그 학파가 멸 열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그 학파는 전부 다 무의의 진제의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학파가 수행이라고 하는 측면에 그 관점을 두었다면 그것은 유의의 진제예요. 그래서 테라바다하고 그 다음에 사르바스티바딘 이 양쪽은 열반은 네가 알아서 경험하고 열반에 들어가는 방법만 말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테라바다하고 소리체부의 관점이에요. 자, 그런데 중간의 관점은 어디에 관점을 두고 있는가? 반야부의 그 관점은 열반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멸이죠. 멸이니까 무의의 진제예요. 그래서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 그 학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과거에는 그냥 그 중론을 공부하고 반야신경을 공부하고 금강경을 공부하니까 여기에서 잘못된 이해 방법이 생겨나고 수행의 문제가 생기고 하는 거라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1장 1절에서 이 중론이 그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보자고요. 어, 니로담. 자, 누가 한번 해석 한번 해봐요. 어, 니로담. 어, 니로담. 니로다. 니로다가 뭐죠? 멸하는 것도,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아, 이건 안 되는구나. 언, 웃바담. 웃바담. 생하는 것도 아니고. 생하는 것도 불생불멸이에요. 언, 웃바담. 안, 우체다. 우체다가 뭐죠? 우체다. 그래서 소멸하다. 그래서 단멸. 단멸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어, 샤시바땀. 사샀다. 빨리에서는. 어, 샤샤땀. 영혼 상주론 할 때 샤샤땀이라고. 그래서 항상 하는 것도 아니고, 소멸하는 것도 아니고, 사라진 것도 아니고. 어네카 아르땀. 어네카. 에까르담, 에까아르담, 에까아르담. 하나의 의미를 가진 것도 언 아니고. 그래서 어네까아르담. 그래서 다양한 그 하나의 의미를 가진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어 나나 아르탐. 나나가 뭐죠? various 여러 가지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가진 것도 아니고 아나가맘 아가맘 오다 안나가맘 오는 것도 아니고 아 밀가맘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팔불중도라고 하죠. 그래서 생멸도 아니고 그 다음에 상주도 아니고 끊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도 아니고 여럿도 아니고 그 다음에 오고 가고 왕래하는 것도 아니고 라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야하 프라티짜 사무바다 그것을 뭐라고 할 수 있냐면은 그것을 빠짜야 프라티짜 사무바다 연기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빠빤짜 우빠샤맘 빠빤짜가 뭐죠? 빠빤짜라고 하는 것이 희론이죠. 희론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 중문에서는. 빨리에서는 빠빠빤자가 빠빤자를 뭐라고 번역해요? 망상
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래서 빠판자가 어떤 한 가지가 느낌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자기의 주관적인 해석을 가해가지고 여러 가지 의미를 두는 거예요. 그것을 망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느 한 가지 느낌이 왔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보살님이 웃고 있었어. 웃고 그냥 이제 강의 시간에 웃고 있는데 나는 막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어. 어떡하지? 큰일 났네. 나를 좋아하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수많은 걱정 속에 빠져서 내가 강의를 안 해야 될까? 그러면 이제 망상이죠. 어느 한 가지 시그널을 보내줬는데 자기 혼자서 부풀려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부풀려진 것을 빡빤자라고 하고 그 부풀려진 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세상이다 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중론에서나 아니면 중론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 빡빤자를 소멸하는, 희론을 소멸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빠샤마, 그래서 우빠샤마라고 하는 것은 가라앉히는 거죠. 그래서 이 희론을 가라앉힌 시방, 상서로운, 원래 시바가 산스크리트에 쓰는 상서롭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나중에 그것이 뭐 시바라고 저기 했지만 의미는 그런 상서로운, 왜 상서롭는가? 이 희론을 가라앉히고 소멸했기 때문에 상서로운 거예요. 그래서 대샤야마사 삼 부따 땀. 그래서 삼 부딴 누구냐 하면은 부처님이에요. 바르게 깨달음을 얻은 사람. 그 희론이 전멸하고 상서롭고 그 다음에 뿌라띠짜 사무빠다 그 연기를 대사야 마하 그것을 가르쳐 주신 대사야 시설해 주신 사삼부다 그 정각자 그 정각자는 누구냐 뭐냐면은 와다땀 와람 예배를 예경을 드려야 할 중에서 와람 최고인 그 삼부다 주님에게 반대 라는 기입을 합니다. 예경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술, 그 서식은 빼버리고 안에 있는 내용으로만 그렇게 하자고요. 그래서 이 부처님은 뭘 가르쳐 주시는가? 빠라치자 사무빠라 연기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을 그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 당체는 무엇이냐 하면은 아니로다 아누빠다 그것은 일어난 적이 없고 소멸한 적이 없고 하나였던 적도 여럿이었던 적도 없고 영원하지도 않고 단멸된 것도 아니고 오무고 오지도 않았고 가지도 않았다. 지금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뭐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생멸하는 데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데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퓨얼, 연료가 있어야 돼요. 연료가 있어야 무엇이 발생하고 연료가 있어야 뭐가 소멸하는 거예요. 자, 그 연료가 하나예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그래서 여러 가지 빠띠자 조건에 의해서 생하고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멸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조건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조건이 처음부터 없었다면 생할 수 있을까요? 조건이 없어진다면 일어났던 사람도 조건이 사라진다면 그러면 멸하겠죠. 그러나 처음부터 조건을 만들지도 않고 그렇다면은 그것이 사라질 리도 없겠죠. 그래서 불생불멸이에요. 그래서 뭐가 주어가 중요해요.
무자성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왜 무자성이냐면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생하고 배란다면, 자 예를 들어서 이수님하고 나하고 지금 다시 아주 좋은 관계가 됐죠. 그런데 그 좋은 관계는 무엇 때문에 좋은 관계가 됐어요? 좋은 조건 때문에 수업 시간에 칭찬을 많이 했어요. 기분이 좋아져서 조건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또 다른 수업 시간에 뭐가 걸려가지고 내가 막 그냥 아주 질타를 많이 했어.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러한 연에 의해서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한다는 것은 나와 스님의 자성이, 스스로의 성질이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자성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아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으니까 조건에 의해서 좋은 관계가, 조건에 의해서 나쁜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성으로 봤을 때는 조건에 의해서 태어나고 조건에 의해서 배란다면, 자성으로 봤을 때는 태어난 것도 배란 것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무자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성적으로 조건을 지워지지 않으면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그것이 영원한 것도 아니고 단멸한 것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고 여럿도 아니고 오지도 가지도 않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것은 연기의 법칙에 의존해서 그러는 것이다. 무엇이? 이 세상만사가 연기에 의해서 프라티짜, 상우빠다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연기라고 하는 것을 해체한 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생, 불멸, 불구부정이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는가요? 네. 스님은? 네, 네. 그러면 이제 안심하고 통과합니다. 그러한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그러니까 스님하고 좋은 관계가 시작되면 그것을 생이라고 하고 나쁜 관계가, 좋은 관계가 사라지는 것을 멸이라고 해봐요. 이제 그렇게 이제 했을 때 이 좋은 관계, 나쁜 관계라는 것은 프라티짜,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조건에 의해서 삼우빠다. 그래서 조건이 함께 해서 우빠다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함께해서 발생한다라는 그런 프라티짜 사무바다를 삼붓다 정각자에게서는 대시야 우리에게 설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조건이 없다면 그러면은 조건으로부터 해체가 되면 그것은 생하는 것도 아니고 멸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영원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소멸하는 그 영원하지 않은 것도 단멸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고 여럿도 아니다. 만약에 조건이 해체된다면 그리고 그 조건이 그 해체된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자성이라고 해요. 그 자성으로 봤을 때는 그런 아무런 현상이 보여지지 않는다. 그래서 무자성이라고 하고 그 무자성을 이제 이곳을 스바바바 너스티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너스바바바 반자스칸담 너스바바바 디스마 아시아티스마 어제 반야수경에서 오온의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스바바바며 무자성임을 알게 되었다. 자 그러면은 무자성을 다른 말로 하면은 그러면은 뭐라고 한다고요? 그것을 순야타가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무자성이라고 하는 것을 공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당시에 그런 언어가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그런 단어들을 그 중간학과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렇게 봤을 때 아까 그 스님이 그 보여준 그 이제 문장 스바바바 순냥, 그러니까 무자성이기 때문에 부처가